그게 애매합니다만은 그게처럼 모든 게 애매한 사람은 사회에 처진하게 그 수사관이 나보고 당신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면 간첩이 되고 시대를 잘 만나면 간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 도련동. 지난해 이곳에 시선을 끄는 집이 한 채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수상쩍은 이 집. 감옥에서 나오면 그래도 누울 곳은 있어야 한다. 이 집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치유와 안식을 바라며 지어졌습니다. 그 우리 얘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치유돼요. 어려우나 저 한 푼이라도 벌어 일본강 뭐 주기는 어머니 아버진 밀랑 우리니 일본을 가지 마신 게 간디 일본에 갔다 걸리나 이제 이런 걸로 간첩으로 시골로 해 뭐란 이제 이런 아직도 못하고 기저귀 참 살고 그냥 나가 막 죄를 지어준 거다. 김인근 씨는 남편의 옥살이도 고문의 후유증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깁니다. 친정 식구들 중 유일하게 4.3 당시 도망쳐 살아남은 김인근 씨. 4.3 생존자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4.3의 기억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섬을 떠난 사람들은 일본 땅에 또 하나의 제주도를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백부님들이 초청년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지하에 간 곳이 백부님이기 때문에. 가방 금속업을 하고 있던 백부 밑에서 착실히 일했던 강강보 씨. 제주 출신의 여성을 만나 이남일녀를 낳아 살아가던 어느 날. 일본 출입당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단속이 되자 고향으로의 자진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18년의 일본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 강강보 씨.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대공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압송된 곳은 악명 높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야 이거. 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관들은 그 당시 그 당사자였던 수사관들은 전혀 뉘우침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드러내고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걸 막 계속 밝혀주고 드러내야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5년도 싼 거를 더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도 알지만은